겨울에 막바지 무렵 이 봄이 시작될 쯤이면 카멜리아라고도 불리는 동백꽃이 수줍게 자태를 드러내는데요. 이봄 소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대표적인 봄꽃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우정 PD가 정리했습니다. 봄이란 날씨도 따뜻하고 좋아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찾을 봄에 피는 유명한 꽃을 정리해봤습니다. 에란티스, 노랑너도 바람꽃입니다. 밝은 꽃으로 산책로와 집 입구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며 밖에 나갈 때마다 아주 예쁘게 반짝입니다. 카밀리아, 동백꽃입니다. 한국에서는 소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백꽃은 분홍, 빨강, 흰색 등의 색깔이 있습니다. 다포오딜, 수선화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수선화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꽃말로는 자존, 자아도취 등이 있으며 수선화는 자기애를 기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시티아, 개나리입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개나리, 미국에서는 쉽게 볼수 없습니다. 바로 한반도 특산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꽃에 개나리는 빠질 수 없는데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튤립입니다. 세계 화훼시장에서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 꽃입니다. 가격도 싸고 기르기도 쉬워 원예 입문자들이 많이 키우는 꽃입니다. 네덜란드의 국화이기도 합니다. 빨간색 튤립 꽃말은 사랑의 고백으로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이번 연도 꽃은 활짝 피어 우리들의 마음까지 같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KBC 뉴스 최우정입니다.